됐어. 야, 조심해. 없어지면 큰일 나. 밥 안 먹어? 여친이표 낙지 비빔밥이야. 이거 하고 먼저 먹어. 맛있어. 안 먹어? 어? 회사 비상이라던 건 어떻게 됐어? 이제 특근 땡이야? 대답 안 하면 부순다. 당분간 계속 바빠. 뭐야, 무슨 회사가 직원 결혼도 못하게. 지금쯤이면 3년 내에 맞췄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날짜 잡고 웨딩홀 계약하지. 좀만 미루자. 또! 작년 봄엔 적금 만기 기다리자고 미루고, 여름엔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미루고, 가을에 사촌 결혼이랑 겹친다고 미루고. 어쩔 수가 없잖아. 무슨 상견례 24시간에? 주말에 두어 시간이면 되잖아. 그것도 못해.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얘기해. 피곤해. 변했어 너. 뭐가 또? 예전엔 안 그랬어. 아무리 피곤해도 나 만나면 희벌쭉 잘만 웃고 떠들고, 내가 조금만 기분 다운돼도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잖아. 우리 몇 년째 연애 중이야? 7년이야. 편해져서 그래. 지겨워진 건 아니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너야말로 왜 자꾸 서두르는 건데? 정말 숨 막힌다.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 결혼하고 싶어 안 달랐단 거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결혼하기 싫다고. 나도 이렇게 맨날 바쁘고 피곤하고 애처럼 장난감이나 갖고 노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소영아, 너랑 이제 끝이야. 가정주부 밥상이 맨날 똑같아. 시끄러. 사주 주는 것만도 황소한 줄 알고 먹어야지. 야, 요즘엔 남편님도 집에서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쫓겨나는 세상이야. 부은 식구가 말이 많아. 형부, 시어머니한테 좀 일러요. 어? 난 맨날 먹어도 맛있는데 왜? 역시 우리 여보야. 여보, 잘 먹을게요. 네. 야, 너 근데 왜 요즘 데이트도 안 하고 칼같이 퇴근이냐? 싸웠어? 아니거든? 싸웠네. 아, 진짜 아니라고요. 아, 괜찮아 처제.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다 싸우는 거야. 아니 무슨 진도도 못 뽑는데 싸우긴 싸워. 상견례라도 일단 해야지 싸울 건덕지가 있지. 안 싸웠다니까. 정말 왜 그래!
아이. 오, 저 급성깔. 여보야랑 똑같다. 정말 1억이야? 뭘 잘했다고 100장이야? 아직 화났어? 그날은 내가 좀 심했지. 이수영님이시겠지. 뭘 묻냐 새삼스럽게. 너 늦게 들여보냈다고 우리 또 찍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임마. 맛있어. 아, 잘 먹어줘. 김주원 이 자식아 받아라 좀. 아무리 화나도 3일이면 풀리는데.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주원아! 김주원! 뭐야 멀쩡하네.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일찍 출근해야 돼. 나중에 얘기해. 왜 전화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냐고! 받아야 돼? 끝내자고 한 건 너야. 그건 화나서 한 말이잖아. 나 원래 화나면... 알아! 너 화나면 헤어지자 말 쉽게 하는 거, 욱해서 뛰쳐나가는 거,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세 번째 전화는 받아주고 같이 밥 먹고 라떼 한 잔 마실 때쯤이면 완전히 풀리는 거.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그래? 나보고 변했다고 했지? 맞아. 근데 넌 너무 안 변한다. 좋아. 이번 한 번만 내가 봐줄게. 수영아. 우리 헤어지자. 변명하지 않을게. 지루하고 지겨워졌어. 이 상태에서 자꾸 결혼하자고 하는 너 부담스러워. 미안해. 개자식, 나쁜 놈, 나쁜 자식, 지겨워, 지루해.
지루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그래, 이건 꿈이야. 내가 꿈에서 안 깬 게 분명해. 그냥 나을걸. 괜히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들 쑤셔서 성질만 돋구고. 이러니까 차이지. 쓰세요. 자, 그리고 이쪽은 우리 기획팀 신입사원 최현호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끝났어? 그래, 뭐 인사는 뭐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다들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업무 봅시다. 어디서 봤더라? 예! 감사합니다. 야, 술 한번 먹읍시다. 술 한번 먹자. 한번 먹자. 아, 한번 먹어. 어, 완전 훈훈하다. 아, 진짜. 한국대 수석 졸업에 우리 회사 입사 시험도 역대 최고 점수 뺐을대. 진짜? 오, 아깝다. 이 대리, 그지? 어? 어, 그러네.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 밝혀. 건드리지 마. 나도 시집 좀 가보자. 아, 상견례 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어? 어, 3년 뒤로 미루자 했어. 뭐 10주년 기념일에 하면 더 의미 있잖아. 얼씨구, 무슨 근자감이야? 그럼 국수는 내가 먼저 싸야겠네? 헐, 결혼해? 만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 시간이 뭐가 중요해. 이 다리 새치기해서 미안. 아니야, 축하해.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 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네. 이제 다시 사랑하네. 바람이 나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7년이야. 7년 동안 내가 해다 바친 게 얼만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들이 취했나 봐. 저러다 깽판 치겠다. 얼른 막아요. 괜찮아요? 이들이 아우 술 냄새. 아니 술을 얼마나 먹어? 아, 정신 좀 차려봐. 남의 결혼식 앞에 있으면 이게 무슨 민폐야, 민폐가. 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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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고 쌍쌍바 같은 놈 평생 저주할 거야.
하루종일 방구석에서 뭐하냐? 아, 언니 때문에 나 혼자졌잖아! 아, 진짜! 잘 헤어졌어. 꼴랑 7년 만나고 뭐 지겹네, 어쩌네. 평생 설렘 쫓아가지고 연애만 할 거래니? 야, 남편 까물은 꽝이다. 다른 남자라고 다르겠어. 그놈이 그놈이지. 야, 누가 들면 너 남자 한 트럭 만나본 줄 알겠다? 28년 인생 동안에 유일무이한 남자가 김주원이면서. 아유, 그놈이 그놈이지. 네가 어떻게 아냐?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남자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사람 나름이야. 네 형부를 봐.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이 다정다감하잖아. 못생겼잖아.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 야, 착하지? 거기다가 바람필 걱정 없지? 혹시 김주원 너 몰래 얼굴값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헤어지자고? 아니야 그건. 아이 뭐 지금 와서 그거 따져봐야 의미 없고. 암튼 그놈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너도 청송 오늘까지만 떨어. 이 세상에 김주원보다 잘난 놈 많다. 음마무시하게 많아. 응? 맞아. 내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서 그렇지 지랑 연애하는 동안 나 줬다고 쫓아다닌 남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변호사에? 회계사에? 나 모델도 있었다. 이런 여자야 언니. 어머머, 내 동생 능력 있다. 이 기회에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는 거야. 오케이? 소개팅 콜! 무조건 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지 때문에 날린 내 기회비용이 얼마야? 언니야, 나 위자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7년이잖아. 야, 그건 좀 오바고. 좋았어, 이수영. 아직 죽지 않았어. 31살, 연봉 1억 넘는 증권맨이래.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 아, 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이 나쁜 자식아! 자기야. 자기야! 야, 이번엔 확실해. 진짜 괜찮은 남자. 잘생겼어. 키도 크고 무엇보다 돈이 어마어마하대. 됐거든? 앞으로 소개팅에 소자도 꺼내지 마. 바쁘니까 끊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괜찮아요. 이따 올라갔다 오자. 네. 안 피곤해? 괜찮아? 김주원 너무 몰래 얼굴 값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헤어지자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계산하고 드세요. 얼마예요? 이것도요. 오늘 장사 잘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벌었나 계산 한번 해보자. 잠깐만, 펜 좀 줘봐. 펜 없어. 야, 문 열어. 김주원, 이 나쁜 자식아.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둘이 들어. 맞다고. 나와, 나와 이 나쁜 자식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릴 건데?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이 인간 말투 쓰레기 같지도 마. 내 미역국 내놔. 이제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아, 왜? 저 뭐 전화 안 받아? 아, 뭔 일 있나? 아, 뭐 친구들이랑 있겠지. 기분 전환하게 내버려둬. 아, 그래도 기집애가 겁도 없이. 진짜 그 나쁜 자식. 내가 그때 쫓아가 그냥 확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내가. 아이 자자. 우리 먼저 잡시다. 아이 자자. 아이. 아우 마음 좀 편해. 막 도착했어. 덕분에 살았어. 요즘 내가 나사 하나가 빠졌나 봐. 집에 계약서도 놓고 다니고. 그래. 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 많았어. 쉬어.
김주원, 생일 축하해. 깼어요?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이 떡이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실례가 많습니다. 희대리님. 어머, 최현우 씨? 최현우 씨 집이 여기야? 어머, 웃긴다. 비밀 지켜줄 거지? 늦었는데 바로 출근하실 거죠? 같이 가요. 비밀 지켜줄 거야? 세수라도 하시죠. 그 몰골로 나가면 스포트라이트 쫙 받을걸요? 자꾸 놀리지 마. 왜? 해장 술 한잔해요. 속 풀어야지. 아, 까불지 마. 미안. 야! 알겠어, 알겠어. 가요. 진짜. 나와. 집에서 나와? 누구세요? 장난치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저 인간이야. 아주 비열한 헌남친. 핸섬가의 젠틀맨, 내 새남친. 자기야, 타자 얼른. 안 타세요? 안 타실 거면 닫습니다. 질투심 유발 작전이에요? 성공한 건가? 아닌가? 신경 꺼.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점심 뭐 드실래요? 글쎄, 뭐 먹을래? 선배가 좋아하는 걸로 먹어요. 전 다 잘 먹어요. 그래. 나 낙지 비빔밥. 선배 낙지 되게 좋아하나 봐요. 내가? 네. 항상 낙지 비빔밥 아니면 낙지 덮밥, 낙지 볶음. 낙지가 안 빠지잖아요. 그랬나? 여기 낙지 비빔밥 둘이야. 그럼 뭐하지? 영화 보자. 영화 볼까? 저번처럼 보다가 졸지 말고. 지지배야. 과음했는데 시원한 국물 어때요? 연포탕? 낙지 별로야. 소화가 잘 안 돼. 김치찌개. 여기 김치찌개 둘이야? 비싼 거 먹어도 돼. 내가 살게.
겨우 이걸로 퉁치려고? 나 입 엄청 가벼워요. 귀털이야, 귀털. 약속했잖아. 입 뻥끗만 해봐. 하면 죽어. 네네. 여기 낙지 비빔밥 둘이요. 네. 뭐 먹지? 야, 메뉴 볼 필요도 없어. 이 집은 낙지 비빔밥이 최고야. 진짜 맛있어. 그거 먹어. 어? 그래, 그걸로 먹자. 여기 낙지 비빔밥 둘이요. 아, 먹어봐. 기똥차. 진짜 맛있다. 그치? 맛있지? 이 집이 맛집이야. 잠깐만. 네, 고객님. 아줌마, 여기 콜라 있어요? 한 병 주세요. 주말에 뭐해요? 영화 볼래요? 됐거든. 어어? 지금 이렇게 튕기면 안 되는데. 아, 설마 밥 한 끼 커피 한 잔으로 때우려고 그랬어요? 에이, 뇌물치군. 짜다. 사골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려먹을래? 어허, 잊었나 본데 내가 현재 이 대리님의 핸섬 가이 젠틀맨 새 남친입니다. 어쭈구리? 아, 또 하나 잊은 거 있다. 어젯밤에 기억 안 나요? 아니 왜 내 침대에서 어제... 너 진짜 죽을래? 주둥이 확 꼬매버린다? 어? 다시 말하는데 어제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진짜 사귈래요? 헛소리 짓거리지 말랬다. 경고했어. 진심인데. 최현우 씨. 장난 아니에요. 어차피 애인 행세 하기로 한 마당에 기정사실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참에 날 한번 좋아해보는 게 어때요? 그거 마시고 정신 차려. 넌 내 후배고 난 네 선배야. 까불지 마. 이제 기어나올 때 됐다 했다. 뭘 그렇게 또 오래 자숙하냐 이 자숙아. 자숙은 무슨. 한잔하자 이 자숙아. 그래 자숙아. 야, 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야, 너희처럼 오래 만난 커플은 별별 아니야. 이혼이야. 야 안 그래? 이혼은 무슨.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결혼할 나이는 아직 아니지. 아 그래 수영이야 뭐 결혼 정년기라고 쳐. 우리는 아직 심하게 어린 영혼들 아니냐? 나는 더 신나게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했어 친구야. 그런 의미에서 한잔해! 빵!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기분이야. 아, 왜 또 임마. 니들 말대로 아직은 결혼하기가 싫었어. 아니, 부담됐어. 소영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다행이다 했어. 알턴이가 빠져서 시원하다 싶었는데 좀 허전하기도 하고. 아,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 잘. 미련 남았냐?
엄마 잊어 잊어 됐어 필요 없어 잊어 아. 내가 우리 형을 봐서 아는데 사랑해서 결혼해도 왼수되는 거? 그거 시간 문제다. 아 결혼이란 게 이게 단순히 남녀의 결합?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집안 문제도 있고요. 골치 아파요. 아 혼자 사는 게 속 편해. 야 나도 고민이다. 야 내가 3대 독재자냐 내가. 집에서 자꾸 맞선 보라는데 야 그 누구 하나 평생 책임지는 게 말이 쉽지. 쉽냐 그게? 야야야! 야, 술맛 좀 업되게 하자! 간만에 뭉쳤는데 왜 그럴까? 자 놀랬지? 언제 왔어? 일로 와봐. 짜잔!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예약부터 끓였어. 앉아봐. 이야, 맛있겠다. 제법인데? 이제 미역국 맛 난다.
작년에 소금바다였잖아. 재작년에 맹탕이었고. 올해로 다섯 번 도전이야. 사전 오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해, 이젠. 앉아봐. 맞다, 선물. 잠깐, 나부터. 짜잔. 내 생일날 함께해줘서 고마워서 사랑해. 사랑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컨셉은 에코입니다. 고객들이 전시회장에 와서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내추럴하고 편안함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갤러리 오픈은 언제야? 다음 달 말일경입니다.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 잘하고 이번 행사는 그 위에서도 많이 신경 쓰는 거니까 이들에만 믿는다. 네. 마셔요.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제 주파수가 말해주던데요. 텔레파시 보낸 거 아니에요? 자꾸 까분다. 안 마셔요? 정 준다면 먹고. 데이트 언제 할까요? 언제까지 놀릴 거야? 장난 지나쳐. 왜 사람 말을 장난으로만 해석해요? 그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최현우 씨와 나 첫 만남부터 웃겼고 나 과거 있는 여자야. 다 알면서 내가 좋아? 말이 돼?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화 안 받아요? 그 사람이에요? 문대인도 마치고 이래. 오피스텔에 같이 있던 새끼 누구냐고? 내가 누구랑 있든 무슨 상관인데? 그놈하고 잤어? 대답할 의무 없어. 너랑 나 예전에 헤어졌어. 몰라? 얘기 좀 해.
할 말 있어? 난 더 들을 말 없어. 새로 생긴 여자친구한테나 잘해.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알면 얼척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여자친구라니? 난 너밖에 없어. 최악이다 진짜. 오피스텔에 여자랑 둘이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너 혹시 미역국 가져온 날 말하는 거야? 그 친구는 회사 후배야. 서류 가지러 잠깐 들린 거야. 오래 기다렸어요? 애기 중인 거 안 보입니까? 비켜주시죠. 오늘 선약은 제가 먼저라서요. 어떻게 해요? 같이 가. 다신 오지 마. 저기 아무 말 하지 마. 위로받기 싫어. 비참해져.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대체 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하게 저럴 수 있냐고. 왜 나만 아프고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어디냐고요. 주소만이라도 좀 알려줘요. 또 우리 집에서 잘 순 없잖아. 고마워. 미안하고. 이거 빚이 점점 늘어나서 어쩌나. 이자 센데 어떻게 감당할라 그래요? 요즘 너 때문에 웃는 거 같아. 자꾸 구질구질한 모습만 들켜서 쪽팔려. 미쳤어요 당신한테. 아 내가 좀 부대포 기질이 있어서 기분 나빴어요?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대신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지켜보는 나도 힘드니까. 집 앞 놀이터야. 올 때까지 기다릴게. 웃겨? 평생 기다려봐라. 내가 나가나? 수영아! 저녁 먹어! 나와! 어! 갔겠지? 내가 왜 걱정해. 갔겠지 뭐. 생각하지 말고 자자. 내가 만만해? 차 버릴 땐 언제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 내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미안해.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천만에. 나도 이제 변했어. 네 말 한마디 울다 웃다 하던 이수영 아니야. 너랑 나 끝났어. 질척대지 말고 가. 숨 막혔어.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결혼 자체가 숨 막혔어. 자신이 없었어.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자꾸 불안한데
계속 결혼하자고 조르고 그럴수록 떠밀려서 가는 기분이었어.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기에 준비된 게 너무 없는데, 이렇게 쫓기듯이 결혼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웠어. 너 웃기는 거 알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난 뭐 준비가 돼서 자신 있어서 너랑 결혼하자는 줄 알아? 널 사랑하니까! 그래. 남자니까. 여자는 조금 다르겠지. 다를 수 있어. 근데 나한테 그런 고민 한마디나 해봤어? 아니잖아. 좀 솔직해져. 네 사랑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야. 내가 참 못난 놈이다. 7년을 연애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졌어. 지루했겠지, 지겹고. 아니, 아니야. 내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이걸 찾은 순간 깨달았어. 정말 후회 많이 했다. 먹어라, 어? 아이고, 넌 또 뭐가 문제냐? 봄이라 그런지 입맛이 없네. 아니, 밥을 입맛으로 먹냐? 밥맛으로 먹는 거지? 언니, 내 친구 이야기인데, 민주 알지? 민주? 어, 민주 왜? 아니, 민주가 엄청 오래 사귄 남친이랑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그 남친이 다시 만나잖아 봐. 근데 민주한테 또 뉴페이스 괜찮은 남자가 나타났거든. 아, 그래서 주원이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지? 어떻게 알았어? 아서라, 어? 뭐 지금이야 잘못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러겠지. 근데 한 번 그 지랄한 놈은 또 그래. 그게 남자들 습성이야. 아 여보야, 난 좀 빼주지. 난 절대 그런 남자 아닌데. 아 그리고 처제, 아 그래도 그 7년 동안 사귀었는데 한 번은 봐주는 게 그게. 처제, 나도 언니 말에 찬성. 뉴페이스는 그 어젯밤 데려다준 남자지? 봤어? 아 내가 진짜 이거, 아 나 진짜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야 완전 멋지더라. 너 이거 키스하려고 할 때, 어, 그때 내가 다 떨렸잖아. 지지배야, 옆에 그런 멋진 신상을 두고 왜 버린 골동품에 미련을 둬? 미련 곰탱이 같은지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이걸 찾은 순간 깨달았어. 정말 후회 많이 했다. 사랑해.
여보세요? 나야. 지금 만나. 서론 생략하고 본론으로 갈게. 결론으로 가죠. 기다린 보람이 있네. 잘 왔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나잖아요. 그래, 맞아.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부턴 나만 보기예요. 이제 나가려고. 알았어. 거기서 봐. 네? 병원이요? 김주원 씨 핸드폰 보고 전화드린 건데 빨리 좀 와주세요. 무슨... 방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아가씨 내리실 거예요? 아가씨, 어떡해요? 가요, 마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돼서 전화하려고 그랬잖아. 차가 막혀서. 많이 걱정했어? 아, 예쁘니까 봐준다. 뭐 먹을래요? 뭐 먹지? 먹고 싶은 거 있어? 결혼식 오래 넘기기 있기 없기. 한 판만 더 하자. 아, 왜 자꾸 미루는데? 나 못 믿어? 믿지, 믿는데. 한 판만?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이 맞나 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별의 고통도 미련도 그리움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져 갔다. 가끔 주원이가 생각날 때가 있다. 오늘처럼 추억이 깃든 장소와 마주칠 때다. 어쩌면 그때 우린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싶다. 주원이도 가끔 날 생각할까?